자,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지난번에 유리함수 했다 맞지? 쌤,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만 보고 갑시다. 유리함수하면 무조건 어떻게 찾아라? 유리함수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찾아? 대칭점. 맞죠? 대칭점의 교점, 그 정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라 했어. 그래서 대칭점을 알면 정근선도 구할 수 있고 치역과 정역도 다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무리함수는 더 쉽습니다. 유리함수보다 형태는 더 쉬워요. 자, 일단 무리함수라는 건요, 지금 요 페이지 말고 책에 보면 186쪽에 보면 무리함수라는 건 이거예요. 그냥 지금 거기에 빠져있지만 딴 거 없고,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식이 있는 겁니다. x에 대한 식. 그러니까 뭐 예로 이런 거죠. 루트 2x,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뭐 5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식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뭐라 본다? 무리함수라고 본다 이 말이야. 그럼 무리함수도 기본 형태부터 알아야 되죠. 무리함수의 기본형은 지금 책에 나오는 대로 얘입니다. 얘 나오는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하는 방법 하나 보세요. 무리함수가 성립할 조건은 한 개는 알아야 되죠. 루트 안에는 뭐 가능할 수 있어요? 양수 또는 0. 음수도 갈 수 있어 없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려고 하면 루트 밖에서는 허수가 되는 거야. 맞지? 맞나? 제곱하면 음수 된다는 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루트 안에 음수가 못 들어가요. 됐니? 자, 쌤이 요거 말고 그냥 내용으로 봐줍니다. 쌤이 한꺼번에 내가 해줄 건데 좀 이따 뒤로 나오겠지만, 뒤쪽에도 있겠지만 쌤이 지금 조금 한꺼번에 해줄게요. 이거랑 이 다음 쪽에 있는 내용 한꺼번에 봐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봐라. y는 뭐야 이거? 왜? y는 자, 플러스 루트 2x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정의학도 찾아야 되고 맞지? 맞나? 치역도 찾아야 돼요. 딴 거 하나 볼 거 없어. 잘 보라. 요 안에 0되는 값 찾으세요. 안에가 0되게 만들 때 x값 뭐? 0. 됐나? 이 뒤에 뭐 붙어있어? 없어? 없어. 그럼 0이죠. 맞나? 얘를 보고 시초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시작점이라고 합시다. 자, 이 시작점을 구하면 돼요. 다시 유리함수에서는 뭘 알아야 돼? 대칭점을 알아야 됐어. 근데 무리함수에는 시작점 알면 돼요. 시작점 알면 다 구한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시작점이요 0,0이에요. 됐니? 0,0이고요. 자, 항상 읽을 때 이렇게 한다. 너가 그래프 그릴 때 항상 x 앞에 있는 거 얘 부호 읽어봐. 뭔데요? 풀. 맞지? 그 다음 이 루트 밖에 있는 부호 읽어봐. 풀. 풀이야. 난 안에서 밖으로 읽었다. 밖에서 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안에서 밖으로 읽었어. 풀이 몇 싸움면이야? 1 싸움면이지.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봐봐. 이렇게 갑니다. 이게 그래프거든요. 자, 혹시 왜 이딴 그래프가 생깁니까? 자, 봐라.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는요, 양면 제곱하면 뭐 나와요? y제곱은 x제곱이죠. 맞나? 이거 역함수 하면 x와 위치 바꿉니까? 뭐가 이거? y제곱은 x다 맞지? 네. 이거 역함수 하면 얼마 돼요? x와 위치 바꾸면 되잖아. 뭐라고? x제곱은 y. 쌤 이거 x제곱은 y가 언제 배웠던 거야? 중3 위치함수죠. 맞나? 중3 위치함수 뭐냐면 이렇게 나온 거죠. 맞지? 맞나? 그 중에 일부분, 한 개만 어떻게 한다? 뒤집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역함수 취하기 때문에 실제 얘는 누구의? 이런 그래프에 반딩한 겁니다. 근데 원래대로 쌤이 다 그리면 어떻게 돼요? 다 그리면 함수가 아니죠. 우리 함수 조건 찾았죠? 선 꺼서 두 군데서 만나면 함수 안 되지. 기억납니까? 그래서 원은 원방정식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아, 한 부분만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쌤, 다른 건 어떻게 나타냅니까? 다른 거는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이래 있어요. 그럼 얘도 시작점 0,0입니까? 네. 맞니? 시작점 0,0이고 안에 부분 둡시다. 안에 x 앞에 보면 돼요? 아. 마이너스. 밖에 보면 돼요? 마. 그럼 얘는 0,0이 시작점이면서 마마로 간다면 몇 싸움의 쪽으로? 3싸움의.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갑니다. 알겠어요? 다시 풀만 어떻게 돼야 돼요? 풀만 얼마 돼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나? 마풀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
풀풀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하나만. 자, 마지막 예로 평행이동까지 같이 적을 거거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2 이거 조금 편하게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됐나? 내가 시작점 잡으라 했지. 첫 번째 시작점은요. 쌤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 되면 돼요. 이거 0 되라고 하면 시작점 뭐 돼야 돼요? 2 코마로 넘어야 되네. 뒤에 뭐 있어야 돼요? 1. 쌤 시작점 몇 코마 몇인데요? 2 코마 2에요. 그리고 쌤 x 앞에 보호가 뭔데요? 풀. 쌤 뒤에 있는 보호에 따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x 앞에 보호가 뭔데? 풀. 밖에 보호가 뭔데? 마. 풀 마면 몇 사오면? 4 사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쌤 4오면 이렇게 있는데요. 맞나? 2 코마 어디? 1. 이란 지점에서 몇 사오면 쪽으로 그려집니다. 4 사오면 쪽으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잘 봐. 내가 정의역과 치역은 자동으로 된다 했거든. 왜? 정의역이란 말은 뭔데요? x의 값이지. x의 값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만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디 기준에서 어느 쪽으로만 움직여요 지금? x값만 보면 이 기준에서 오른쪽으로만 가지. 맞나? 그래서 쌤 정의역은요 뭔데? x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치역은요? y는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나? 그럼 이 쌤 그래프 그래야 알 수 있습니까? 그래프 안 그래도 알 수는 있어요. 왜? 너 이거 부호 뭐라 했어? 이 그래프 그릴 때 풀 말아 했나? 풀 말아 했지? 맞나? 어? 쌤 플러스니까 2보다 크다. 맞나? 마이너스니까 1보다 작다야. 맞아요?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무조건. 자, 딴 거 필요 없고 그거 다 여기 설명돼 있습니다. 알겠니? 이러면 지금 이게 두 개를 섞어놓고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괜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말만 읽어봅시다. 뭐라고? 무리함수에서 루트 AX가 A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0보다 크면 풀풀 되나? 그럼 몇 사오면 쪽으로 가? 1 사오면. 그러면 풀풀이니까 X도 0보다 플러스니까 크다. Y도 플러스니까 크다지. 시초점은 0이잖아. 맞지? 0코마 0이잖아. 시작점은. 얘가 마이너스라면요. 마풀 되니까 몇 사오면 쪽으로? 2, 4오면. 2, 4오면 맞나?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작다. 풀이니까 크다야. 맞지? 네. 만약에 쌤 앞에가 마이너스 붙었을 때 얘가 양수면 풀마니까 몇 사오면? 4, 4오면. 그럼 X는 풀, 크다고 Y는 마, 작답니다. 맞지? 네. 마마면요. 마마면 3, 4오면 쪽이고 X도 마, 작고 Y도 마, 작죠. 맞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고 요거 정도 알아놓는 거. 절대값 A가 클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 당연히 그래프가 A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점점 일어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요거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지만 그냥 말만 한번 읽어봐 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됐나? 거기다가 쌤은 바로 언급하냐? 평행이동이요. 평행이동. 쌤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점이 달라지겠지. 아까 그만 봤잖아. 시작점이 기본적으로 어디였어? 계속 0,0이었어. 맞나? 근데 아까 뒤에 안에가 연대기 찾고 뒤에가 바뀐 거 찾았잖아. 그거 때문에 평행이동 되는 거거든? 그럼 시작점도 똑같이 평행이동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평행이동 값을 뭘로 판단한다? 시작점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야. 얘가 지금 P,Q에서 시작하잖아. 맞지? 네. 그래서 시작점이 P,Q입니다. 맞죠? 당연히 정의역은 얘가 풀풀이면 어떻게 돼요? 풀풀이면 P보다 크거나 같다, Q보다 크거나 같다. 풀마면 P보다 크거나 같다, Q보다 작거나 같다. 마풀이면 작고 크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이걸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됐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식이 쌤 요 따위로 나오면요 요렇게 바꿔줘라.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X가 있으면 X 앞에 뭔가 숫자가 붙었지? 붙어있으면 뭘로 해줘라? 묶어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평행이동 값이야. 됐죠? 일단은 내용은 이게 다예요. 역함수는요 그냥 뭔데요? 역함수는 xy 바꿔란 말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유리함수 역함수는 뭐 있었죠? ax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역함수 하면 어떻게 한다? c랑 b랑 위치 바꾸면서 부호까지 반대로 바꾸면 역함수 된다 했어. 맞지?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해라? c 넘기고 제곱해가지고 루트 씌우고 루트 없애고 xy 바꾸면 되죠? 이해됩니까? 내용 별거 없어요. 유리함수는 더 유리함수보다 더 없다 할 거는. 됐죠? 바로 문제. 미친 듯 나 진도를 보여주겠다. 자, 봅니다. 그래프 그리래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 내려가면 빨리 내갈 수는 있지만 빨리 내려고 나간 게 내용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봐줘야 돼요. 설비도 지금 슬슬 졸리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함수 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죠. 고2 들어가버리면 고2 내용 들어가 늙으신 고1 거잖아요. 이게 고1 마지막이거든. 고2 거는요 전부 다 함수야. 계속 언급하는 게. 그러니까 함수 파트는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알겠니? 예. 자, 봅니다. 예,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고 말아야 돼. 됐죠?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래. 일단 뭐부터 찾아라? 시작점. 몇 콤마 몇? 3,5. 쌤 3,5니까 그래프 대충 그릴게요. 얘는요. 여기 3이면요. 여기 5네. 맞죠? 네. 그러고 풀이가. 네. 그럼 몇 싸우면? 네. 1 싸우면. 네, 끝. 맞지? 그러면 정의역 어떻게 그래? 쌤, 정의역은요? 3. 우리가 이렇게 적어야 된다, 원래는. 정의역. X는 X바. 우리 집합이라는 걸 배워버렸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이죠. X바. X는 뭐보다? 3보다. 크구나. 그렇지. 풀이니까 크잖아. 3. X는 3보다 크잖아. 됐나? 치역은요? X는 Y바. Y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끝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2번. 2번은요. 쌤, 이거 조금씩 바꾸고, 조금만 바꿉시다. 루트. 꺼내면요. 2에 x 플러스 2 됩니까? d에 마이너스 1이가? 그러면 얘 시작점 뭔데요?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러면 쌤, 얘는요. 마이너스 2,-1인데, 내가 이렇게 합시다. 이 점인데, 맞나? 얘 그래프는요, 풀만은. 맞나? 풀만이니까 몇 싸움이냐? 점점 그래프 조금 안 그렸네. 4 싸움이니까 1에 그러십니까? 맞나? 잘 들어. 어떤 그래프든지 X축 또는 Y축하고 만나는 점이 생긴다면 적어주세요. 알겠니? 무슨 말? 얘는요, 공중에 붕 떠가잖아, 지금. 잡을 필요 없지만 얘는 어디 지나? Y축 지나지? 적어주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이라면. 알겠니?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 응하면 되지. X에 응합시다. X에 응하면 얼마 돼, 이거? 이거 마이너스 2대나, 여기까지는. 루트 4니까 마이너스 2대지.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돼, 이거? 맞나?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쌤, 정의역 구해야 되겠네요. 정의역. 뭐 어떻게 돼, 이거? X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이게 풀이니까. 크거나? 맞다. 자, 치역. 치역입니다. Y바 Y는요. 밖에 마이너스지. 그럼 내려간다는 거야. 맞지?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해됩니까? 네. 어렵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할만합니까? 네. 계속 이 상태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네. 자, 봐봐. 평행이공개 있나? 맞죠? 평행이공개 있지? 뭐 여기 봐. 평행이공개 있지? 맞나? 평행이동은 들어.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거든. 아까 봤지? 그렇기 때문에 꼭 점하고 연관되어 있어. 맞나? 근데 우리는 2차 함수는 이렇게이기 때문에 함수라 불릴 수 있지만 무리함수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함수라 불릴 수가 없어. 그래서 구간을 4개로 다 쪼개버리는 거야. 맞지? 어차피 그 꼭점이 우리가 봤을 때 시작점이잖아.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행이동도 뭐만 하는데? 시작점만 하는데. 알겠니? 네. 이해되죠? 시작점 구합시다. 첫 번째 거 식만 약간 변형할게요. 식이 약간 변형하면 y는 루트 뭐 3에 x 플러스 2가 더하기 2죠. 두 번째는요 y는 루트 ax입니까? 맞지? 자 문제 제시됐어. 얘 그래프는 얘 그래프에서 어쩌고 저쩌고 평행이동 했더니 이깔렸대. 맞지? 그러면 평행이동값 찾으란 말이잖아. 그러면 평행이동 찾으라 하면 뭘 알아야 된다 내가? 시작점. 이거 시작점 뭔데요? 마이너스 2, 2. 이거 시작점 뭔데요? 0,0. 맞나? 얘가 이렇게 바뀌었대, 지금.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2만큼. 그리고 평행이동하면 그래프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프 모양 안 바뀌죠? 그럼 이게 얼마 돼야 돼? 그래프 모양은 얘죠? x 앞에 있는 거? 아, 그래, 3이구나. 됐나? 아 그러면 쌤 A는 얼마 되고요?
3대고요.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대요? 마이너스 t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대요? 됐나? 답을 하래요. 답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됩니까? 네. 진도 유지를 좀 빨리 끝내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냅시다. 그러니까 진도는 그리고 문제 유형 정리 쭉 하면 다음 주까지 끝내고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 시험 대비 들어가면 되죠. 너 기말 들어가 이거. 그나마 교동은 좀 교동이란 우남 저거 씨. 우남 저 씨 토요일 일요일 깨가지고 금 월 화 시험 이래 지금. 나는 언제 쉬지? 나 아직 고등학교 시험 안 끝났거든. 매청고 10월 18일에 시험 치게 된 중간고사가. 이제 시험 끝내고 아 좀 시작하면 갑자기 시험 대비 기간. 누구 시험 대비면 딱 끝나면 쌤 중2 시험 대비 기간. 끝나면 고1 고등부터 대비 기간. 끝나면 아니 고등부터 수업 시험 대비 기간 전에 갑자기 뭐 하나 있죠. 수능. 죽을 것 같아. 자, 413번 봅니다. X는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맞나? 그래프 그려보면 된다 이 말이야. 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Y는 루트 변형부터 해야 되겠죠? 4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K입니까? 쌤 얘가 뭔지는 몰라도요. 얘가 뭔지는 몰라도 시작점은 마이너스 2, K돼요. 맞지? 근데 얘가 풀풀이가 풀풀이면 몇 싸움면인데? 1싸움면.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 K였다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맞지? 맞나? 네. 그러면 X, 저 Y축은 여기쯤에 있겠지? 네. 맞나? K값을 모르기 때문에 X축을 어디 끌지 모르겠지만 Y축은 여기 있을 거야. 이게 0이니까. 네. 맞죠? 됐지?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에서. 자,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요. 어디까지?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여기에서 요 문제 요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래? 5래. 맞지?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어야 5가 나온다는 말인데 2,5니까 X에 2 집어넣으라는 말이잖아. X가 2일 때 Y 5 나온다 하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X에 2 집어넣으면 5 나오는데 해보자. X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 됩니까? X에 2 집어넣으면 4 되죠? 그럼 K 얼마 돼야 돼요? 1. 오케이. 그러면 아 쌤 얘는요? 마이너스 2,1이래. 됐지? 맞나? 네. 마이너스 2,1이니까 이제 X축 그릴 수 있겠네. 이놈이 지금 뭔데? 이놈이 1이란 말이잖아. 네. 그러면 한 이 정도 이렇게 있겠네. 맞죠? 한 칸 위에 있을 거니까. X축보다 한 칸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에 1. 됐어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문제에서 뭐 원해요? 최소값. 최소값은 X가 언제일 텐데요? 마이너스 1일 때죠, 범위 안에서. 그럼 이제 뭐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래. 맞나? 그럼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되나? 1 나옵니까? 그럼 얼마 나오죠? 3. 아,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3. 이렇게 되겠죠. 흰색 가로선 뭘왜 그리고 뭘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릴 겁니다. 아못 알아듣겠어. 학원을 그만 두는 편도 괜찮아. 흰색 가로만 그려졌어요. 그냥 그린 거야 진짜. 좌표 축제는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뿐이야. 딴거 없어. 그냥 반겨. 그 없어서 문제 푸는 제일 상관 없는 거야. 77번 봅니다. Y는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 봐봐. 앞에서 지금 나온 식들은 전부 다 뭔데요? 앞에서 나왔던 거는 전부 다 뭐야? 식이 주어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거였잖아. 근데 얘는 그래프가 주어지고 식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죠. 순서가 반대로 됐을 뿐. 맞나? 그냥 이거 갖고 찾아줍시다. 때리고 시초점은 돼요. 시작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맞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 근데 쌤, 뿔뿔이네. 네. 맞지? 그럼 식 대충 적어봅시다. Y는 루트. 왜? 조개에서 바뀌었으니까 이 밖에는 플러스일 거잖아. 맞지?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뭐라 한대요? A. A. 됐나? 그 다음 뭐 한다?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이죠? 네. 왜? 마이너스 한 코마를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쌤, 문제는요? 뭘 몰라요, 이제? A 값을 모르네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 나온다고 여기서 다 데이터 푸는 게 아니잖아, 맞지? 맞나? 이거 좀 만들어 놓고 다 푼 다음에 그냥 비교만 하는 거야. 됐죠? 근데, 요거, 문제에서 요 점 하나 아직 안 써먹었지? 네. 이 점 이거 뭔데요? 0,2거든요. 이 그래프 0,2 진화인지나. 지난해 이 시기 대입하면 성립 하겠어 안 하겠어? 네. 하겠지. 그러면 2는 0 집어넣었어. 그럼 루트 얼마 돼요? 3a, 3A 빼기 1이네요. 네. 넘어가면요 3은 루트 3a입니까? 네. 맞나? 그럼 얘는 루트 9 돼야 되나? 네. 결론 a가 얼마 돼요? 3. 됐나? 네. 다 했다. 그럼 식을 이제 어떻게 봅니까? y는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y는 루트 우리가 3이지? 네. 맞나? 그러면 3에 x 플러스 3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맞니? 네. 이거 갖다 풀면 제일 되겠네. 자, 갖다 풀자 뭐 나와요? 루트 3x 플러스 9 그 다음에 빼기 1. 문제에서 이거 세 마리 나와요. 얘랑 얘랑 다음에 12에 1 빼면 11. 이런 식으로 넣어 됩니까? 됐어요? 조금 힘들어도 해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S반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중3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많거든. 아, 난 이미 중3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뭐 크게 뭐 자사거나 틈먹거나 이쪽으로 갈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지금 조금 대충 쳐놔도 크게 걱정은 없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사람 많죠? 그거 생각했으면요 고등학교 거 제대로 가세요. 둘 중에 하나 제대로 해야죠. 맞죠? 자, 보자. 함수 루트 2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다 되는데요. 이거 유리함수나 다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일치하지만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요, 방정식으로만 풀면 답이 안 나와요. 쌤이 아까, 한번 풀어줄 때 착각하라고 했는데, 봐봐. 뭐야, 이냐면 이거 그래프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봐봐. 얘, 첫 번째 시작점 얼마인데요? y 루트 2x 플러스 1. 시작점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0만 0입니까? 맞나? 어느 사원으로 갑니까? 1순위. 어느 사원으로 가요? 마이너스 2분의 1,0만 0. 이 점에서 어디로 간다? 1에 가는 거가? 네. 맞지? 네. 잘 봐. 두 번째, y는 x 플러스 k라는 건 뭐 있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울기가 이러면서 1에 가는 건가? 맞아요. y좌표는 k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이게 y는 x 플러스 k야. 얘가 이렇게 된다면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만나는 점이 없어. 네. 맞나? 근데 얘가 쭉쭉 내려오다가 어떤 지점? 이렇게 돼버리면요. y는 x 플러스 k가 두 번째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네. 맞나? 이렇게 돼버리면 한 점에서 만난대. 맞나? 이해돼요? 또 그 다음 잘 봐. 그 다음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고 요렇게 되는 경우는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죠. 또는 얘가 여기 꽉 맞춰서 딱 지나갈 때 있지. 5점. 맞나? 요것도 몇 점에서 만나? 두 점. 맞아요? 이해되나? 또 그 다음에 이게 더 내려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면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흰색으로 그어놓은 건 지금 뭔데요? 안 만나는 거고요. 주황색으로 그어놓은 거는요? 한 개에서 만나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거는요? 두 개에서 만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자, 그래서 아, 이때 K값이 범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직선의 K값들은 전부 다 Y좌표이지.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첫 번째 봐봐. 자,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뭐 어쩌고 어쩌고 되는데 일단 봐봐. 얘가 기준되는 게 요 밑에는요 노란색 선이랑 얘 선이거든요. 요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한 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두 점. 요거보다 크면 안 만나고 요거일 때가 한 점이고 맞지? 그래서 나눠서 풉니다. 잘 봐봐. 얘가 딴 거는 이거는 필요 없고 요 지점일 때 K가 얼마인지 두고 해야 돼. 네. 맞나? 네. 그럼 이 직선이 지금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인데 얘가 지금 뭘 지나고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을 지나고 있지. 따라서 쌤, 요 부분일 때는 요 부분일 때는 대입만 시키면 되죠, 요거. 대입시킵시다.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몇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거 0 나오는 직선 아이가? 네. 그럼 K가 얼마나 가야 돼? 2분의 1 가야 돼. 어? 이때는 K는 안 돼 심장. 자 이거 얼마 돼야 돼? K는 얼마? 2분의 1입니까? 네. 맞지?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요 점차 돼야 되지? 맞지? 자 어떤 말이든 곡선하고 직선하고 연립이 했을 때는 무조건 뭐? 곡선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거는요 무조건 판벳이 써야 돼. 알겠니? 그래서 판벳이 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판벳이 씁니다. 판벳이. 자 판벳이 써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어요? 루트 2x 플러스 1입니까? 는 x 플러스 k 나왔지? 양면 제곱해버리면요 조금 빨리 할게요. 2x 플러스 1은 x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 나오고요. 얘를 다 넘어오면 x 제곱 플러스 2 일단 내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2k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판별식인데 둘 다 이거 2의 배수니까 2로 나누는 걸로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판별식 4분의 1 있으면요. 자 4분의 1 써버리면 k 마이너스 b 다시 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됩니다. 맞죠? 정리하면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지금 판별식이야. 맞나?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요?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한 점에서 만납니까? 0. 0.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게 0 돼야 되는데 그럼 k값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지. 맞나? 그래서 아 쌤 이 점에서 요거 한 점 만날 때 요 직선에서는 뭔데? 요 직선에서 k값 뭐 돼야 된다? 요 직선에서 k가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맞나? 그럼 다 했어. 봐봐. 쌤 얘보다 클 때는 뭔데요? 얘보다 클 때는 안 만나는 거지. 맞나? 그러면 쌤 만나지 않는 거는 뭔데? 일단 K가 1보다 큰 배나 더 높게 올라가면 되니까 맞지? 두 번째 여기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했나? K가 1일 때는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지? 그 다음에 얘가요 이거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두 점이지. 근데 다 두 점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2분의 1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여기가 1이잖아 지금. 여기 2분의 1이잖아. 1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무조건 몇 점? 두 점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K는요 2분의 1이 돼도 상관없죠. 2분의 1이 돼도 두 점에서 만납니다. 요 점 지날 때는. 맞지? 그리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 두 점이야. 맞죠? 그 다음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한 점. 한 점. 이거보다 더 낮아진 점이 뭔데요? K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죠. 네. 맞나? 따라서 K가 2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정리를 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됐니? 요 그래프 그려가면서 문제 정리해야 돼요. 약간 어렵게 나온 케이스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 위치관계, 무리함수에서 위치관계 나오면 그래프 그려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알겠니? X, Y는 X 플러스 K라는 놈이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나다가 다시 안 만나기 시작, 한 점에서 만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림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484번입니까? 자, 얘 역함수를 구하고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나타내야 되겠죠. 역함수 구해봅시다.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역함수는 XY 위치 바꾸고 Y 누누 나타내주기만 하면 돼요. 맞니? 해보자. 일단 이거 넘겨야 되지. 왜 이거 그 상태로 제곱하면 안 되죠? 이거 제곱해버리면 루트 또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루트만 혼자 얘기해. 이거 넘깁니다. 그럼 얼마 돼요? 네. Y 플러스 1은 루트 3x 플러스 1입니까? 제곱해버리면요.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3x 플러스 1입니까? 제곱했으니까 이거 다 이항하면요. 아니, 미안. xy 위치 바꾸면요. 이제 역함수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3y 플러스 1입니까? 1 넘어오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3y가 맞나? 그럼 y는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1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입니까? 맞나? 역함수 구했지? 역함수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과 알아라. 근데 잘 생각해봐. 어떤 거든지 원래 있던 정의역은 x값이지. 이거 역함수에 보내면 x가 뭘로 바뀌어버려? y로 바뀌어버리지. 그러면 내가 구하자 원래 구해놓은 정의역은 역함수에서는 뭐가 돼버려? 치역이 돼버려. 내가 원래 구해놓은 치역은 역함수에서는 뭐가 돼버려? 정의역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미친 듯한 정의역과 치역을 찾을 필요가 없이 얘에서 찾으면 되지. 아니? 이거 정의역 뭔데요? 정의역 x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크거나 같다가 풀, 풀이니까 둘 다 크다고 얘 0 되는 거 마이너스 3분의 1 얘 뒤에 붙는 거 뭐 y는 이거 맞죠? 네. 얘가 이게 정의역이었고 이게 치역이잖아. 네. 맞나? 네. 근데 이 그래프 역함수에서는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뀐다? 바뀐다 이 말이죠. 어떻게? 얘 정의역은 뭘로 바뀐다? 얘 정의역 어떻게 돼? y값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요? 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거 식 만들어보면 꼭점 마이너스 2코너 마이너스 3분의 1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됐니?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과 식까지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됐죠? 됐나? 네. 없나? 자, 무리함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다. 자, 이것도 이렇게 또.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래프든지, 이거 예전에, 어디서 설명했었지? 합성함수인가? 뭐 어디에서 설명할 때, 저번에 누구지? 걔 누구 친구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저번에. 아니. 아니야, 수미. 수미 왔을 때. 그때 수업했는데 뭐 누가 모르겠다 하고 헷갈린다 하고 하는데 지원자 알겠다 검색해가지고 아, 그 내용이 한 개 있어. 그 아는 내용이 맞지? 그 내용이 돼요. 잘 보세요. 다시 봅니다. 다시 해봅니다.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맞지? 어떤 그래프가 있어? 됐나? 아. 이거 역함수 하면요 y랑 x랑 위치 바꾸는 거 맞지? 네. 그러면 역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역함수. 이게 y 넥스라 칩시다. 됐니? 그러면 문제에서 나왔잖아. 역함수 형태를 나타내려 때 그래프 바꿀 때 이거 뒤집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럼 봐봐. 원래 있던 함수랑 그 역함수가 맞나? 만나는 교점을 보고 우리는 뭐 어떤 교점, 뭐 서로 다른 두 점 또는 한 점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그 교점인데 그 교점 구하려고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야? 연립이야. 쌤, f랑 식이랑 f'식을 프라임 모르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해. 역함수 구할 수 있으니까 맞지? 구한 다음에 얘랑 얘랑 갔다 하면요 쌤, 교점 나오잖아 맞지? 맞니? 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구하자니 식이 너무 뭐하다? 복잡하다는 거야. 알겠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무슨 짓을 한다? 쌤, 얘랑 얘랑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이 식을 구하고 싶은데 이 식이 너무 복잡하다 이 말이야. 또는 귀찮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식을 구하지 않고서도 이 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그게? Y는 했어. 어차피 내가 나타내는 이 그래프랑 이 Y는 X는 이미 뭐하고 있거든? 만나고 있었어. 그걸 뒤집어봤자 어차피 이 점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따라서 굳이 F'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고 원래 있던 F랑 Y는 X랑 연립을 뿌리면 되지. 다시 이런 그래프가 있다 맞지?
현물 F가 있다고. 맞지? 맞나?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하면 그때 걔들 둘이가 만난 지점 있지? 그 지점을 X, A, B라 하면 실제로 내가 안 그려도 이게 A고 이게 B야 어차피. 왜 뒤집어봤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F 프라임의 식은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이 식 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 틀린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그 얘기한다고요. Y면 뭐라고 했어요? 루트 2x-4 플러스 2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맞는데 맞나? 그럼 이거 역함수 구한다고 이제 미친 짓 하거든요. 이거 이 양이가 양변 제곱해가면 한단 말이야.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식이 잘 나올 것 같니? 안 나와요. 내가 왜 애들이 이렇게 망하는지 볼게요. 봐봐. y-2는 루트 2x-4가 맞지? 내 역함수 구한다. 그러면 제곱하면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2x 마이너스 4가 xy 바꿔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플러스 4는 2y지. 맞나? y는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이다. 맞지? 맞나? 역함수는 찾았네. 찾았지? 이제 연립해. 얘랑 얘랑 연립해보세요. 그럼 루트 2x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4y 1, 4x 이거 나오겠지. 선생님 잘못 찾았지만 이거 다시 제곱 풀라고 하면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나? 그럼 몇 차 나와? 4차 맞지? 그 순간부터 망한 거야. 알겠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어떻게 푼다? y는 x를 찾아서 푼다. 맞지?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 역함수하고 물으면 역함수하고 결점 물으면요 그냥 x하고 끝나버려요. 알겠니? 어차피 y는 뭐? y는 x 맞죠? 이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루트 2x-4는 x-2입니까? 양면 제곱에 2x-4는 x-4x 플러스 4입니까? 맞니? 정리돼요. 이거 넘어오면요 x제곱 6x 플러스 8은 0입니까? 그러면 x-4 x-2는 0인가?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4 또는 2입니까? 그럼 y는 얼마 돼요? 4 또는 2겠죠. 왜? xy가 같다니까요. y는 x하고 연립했기 때문에 x가 4나 y도 4야. 계산할 필요 없죠.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뭐 묻는다? 4,4와 뭘 묻는 거야? 2,2의 거리 묻는 거야. 맞죠? 거리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뒤에서 앞에서 뺀 거 제곱 더하기 뒤에서 앞에서 뺀 거 제곱 외로뚜. 맞니? 집중해. 시간 얼마 없어. 4 빼기 하면 얼마 나와? 알고 있죠. 내가 중3 그거 선행만이라서 내가 지금 이래 적어주긴 하는데 실제 고1 2학기 파트 되면 이런 거는 그냥 암산입니다. 네. 알겠어요? 계산 얼마 나와? 2루트 2 나옵니다. 됐어요? 루트 8이니까 됩니까? 네. 마지막 문제입니까? 자, 무리함수의 합성함수와 역함수 문제 또 다른 거네요. 5번이라는 뭔데요? 진짜 말 그대로 합성함수네. 합성함수 맞나? 앞에서 우리 배웠던 합성함수 모르면 또 문제 못 풀게 만들었네. 맞죠? 근데 이건 쉬워요.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네, F가 이거는 풀 때 어떻게 해? 원래 연산은 뒤에서부터 하되 문제는 앞에 적어줘야 되지. 그럼 뭐하는데?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의 3이죠. 맞니? F, F 인버스 붙어버리면 뭐돼요 이거? 항등함수 없는 거다. 맞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따지면 얘는요 쌤 G 인버스 도트 F3이에요. 맞나? 자 G 인버스에 F3 해보자. 3 찍어놔. F3은 3, 3 찍어놓는 거가 2분의 3입니까? 2가? 그럼 G 인버스 2. 자 문제에서 이거 구하는 건데 내가 이거 뭔지 모르니까 K라 할까요? 됐니? 그럼 지금 이거 구하면 답이지. 근데 역함수 관계니까 우린 이걸 뭐라 적었는데 GK는 얼마나 온다? 2라 적어도 상관없나 없나? 없잖아. 맞지?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K 집어넣으면 Y가 2 나온단 말이잖아. X자리에 K 집어넣으면 Y 2 나온대. 맞지?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4K-1이 뭐가 된다? 2 나온다 이 말이가. 양면 제곱하면요 4K-1은 4입니까? 그럼 4K는 얼마 되고요? 5 되고요. K 얼마 돼요?
4분의 5 된다 말이죠. 아,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얼마가 됩니다. 4분의 5가 됩니다. 됐죠?